다스리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사망 토론의 이상준 교수님. 네. 자, 다음은 어하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어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소로도와교과서. 네. 당신의 소개팅 상대는 100억 부자 빡부대 무일푼 손석구. 자. 야, 이게 100억 부자 빡구냐? 무일푼 손석구냐? 네. 아, 왜 야유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한 명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요즘 뭐 대세거든요. 예. 네, 그죠? 요즘 빡구가 대세죠. 네. 자, 먼저 무일푼 손석구가 났다는 우리 박영진 대표님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여전히 젊은 것들이 소개팅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디 금방지게 뭐 상대방을 고르고 앉았어. 그냥 말이야, 어른이 점 찍어 준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여기 22번 있어. 22번 일어나봐. 22번 일어나. 자. 예. 그래. 당황스러운데요. 예. 뭔데? 누군데? 몰라요. 자, 그럼 82번 일어나. 82번. 아, 뒤에 계시네. 와, 뒤에 계시네요. 일어났네. 일어나. 82번. 자, 이제 둘이 결혼해. 됐어. 됐어. 결혼해. 왜 둘이 결혼해요? 각자 뭐 이게 와이프분이랑 이렇게 친구랑 다 온 거 같은데. 그냥 뭘... 어른이 결혼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뭘 어른이에요? 저 아저씨가 훨씬 어른인 것 같은데. 뽑아놓고 당황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뭐 어른이 결혼하라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나 때는 어른이 너하고 너하고 결혼해. 그럼 아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하고 나서 동성명하고 그랬어. 근데 이것들 봐봐. 소개팅 같은 데 가서 소개받는 애들 하는 짓거리 봐봐. 주선자가 손석구 같은 애들 사진 쓱 보여주면 주선자한테 어머 고마워 내가 밥 한번 꼭 살게 이러면서 주선자가 저기 있는 이상준 같은 애들 사진 쓱 보여주니까 주선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렇게 저기 있는 이상준이 소개시켜주고 손절당하고 다 당하면 손석구 씨 나 좀 추앙해 주세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자, 제 주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은 이제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예, 돈도 매력이고 능력도 매력인 시대죠. 그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이상준 소개팅 해준다. 그냥 이상준. 그냥 이상준.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아,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들 너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상준. 예.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때요? 못생겼어요. 예. 못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못생겼어요. 예. 하지만 무일푼 이상준 어떻습니까? 어가 나오냐? 니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요거 했는데 내가 무일푼 이상준 했대. 허, 걔는 어떻게 살아가냐? 뭐 이런 느낌이야? 무일푼 이상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 더 못생겼어요. 하지만 100억 이상준 어때요? 예. 자, 이 정도면은 오늘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100억 빡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 예. 예. 똑같은 이상준인데 100억 이상준은 잘생겨 보이잖아요. 지금 100억 빡구. 손석구. 누가 잘생겼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나 본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방금까지 내 쪽으로 다 왔잖아. 내 쪽으로 다 와놓고서는 갑자기 여기서 왜 또 틀어지는 거야?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 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힘들게 일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막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회사를 딱 끝나고 퇴근하려고 1층에 딱 내려왔는데 2억짜리 벤츠 끌고 온 내 남자친구 빠꾸가 있고요. 지하철 타고 오고 비 홀딱 맞고 있는 손석구 있어요. 누가 더 좋아요? 사실 저도 손석구가 비 맞으면 더 섹시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손석구긴 한데. 네. 결혼을 했어요. 자, 봐봐요. 맨날 뭐 기념일에 와인, 발렌타인 30년산 이런 거 먹는 빠꾸가 나요? 아니면 맨날 깡소주 먹는 손석구가 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깡수 주먹잖아요. 그러면은 손석구가 해방일지 손석구에서 범죄 도시 손석구.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있어요? 네. 박구 형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만약에 예 누구를 선택합니까? 백억 박구. 그렇지. 이런 친구는 뭐예요? 외모는 필요 없는 거야. 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옆에 남자친구야? 무일푼 빠꾸네? 여보세요? 머리 숱이 저렇게 많은데 누구를 선택하시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대부분 다 무일푼 빠꾸 아니야? 이건 주제가 잘못된 거야 이거. 손석구 대 최소한 박영진 이렇게 붙여놔야지. 잘 생각해봐. 손석구보다 박영진이 더 잘생겼잖아. 그잖아.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뭔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아, 토론하라니까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 근데 세상 사는 게 어차피 말이 안 돼. 네? 어?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 뭔 말 같지도 않은 일. 잘 생각해봐요. 어?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떠들고 있으면 야 너 왜 이렇게 떠드냐 너. 어? 야 너 그렇게 떠들 거면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두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어떻게 서 있어. 말이 안 된다니까. 저기도 봐 지금 이상준 나랑 결혼하자. 말이 안 된다니까. 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이게 왜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저씨 아, 그러니까 물에 입은 손석구의 좋은 점 좀 얘기해 달라고. 아니 토론을 하러 왔으면 무예핀 손석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백억 박구랑 같이 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상황극을 통해서 오, 한번,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부부 상황을 하실 분을 한번 모셔서 상황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행복해? 자기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처음입니다. 예. 예. 과연 빠꾸랑 결혼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예. 실제로는 빠꾸와 손석구 누굽니까? 손석구예요. 빠꾸. 저 빠꾸 아니에요. 저한테 아니에요. 아, 평소에 이상준 씨 팬이신가요? 어, 네. 오. 오늘 누구 나왔어요? 친구. 아, 친구? 네. 옆에 친구가 좀 말리지. 뭐라고요? 아니 이게 적당한 텐션이어야 되는데 너무 텐션이 높으신 분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원래 오빠 사랑해요. 자 여기서 예 저랑 부부시고 예 부부시고 예, 예 부부인데 이제 주무시고 가시면 돼요. 주무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지현입니다. 서지현? 네. 주무 가시면 제가 이제 와. 알겠어요. 예. 아 빨리. 예, 갔다 올게요. 예. 아,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아, 네. 저희가 이제 예, 밸런스 맞아야 되니까. 아, 네네네. 저도 이제 빠꾸가 되겠습니다. 아. 내 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만취 아니에요? 예. 자, 일단 주무시고 계시고, 예. 자기야, 자기야, 나 빠꾸다, 빠꾸. 아니,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자요. 자기야, 나왔다, 아유. 아유 우리 지현이 또 자고 있네 또. 아 오늘도 내가 돈다발 들어온 건지 모르고 아유 돈 벌어 왔는데 아유 자요. 뭔가 하고 싶으시다잖아요. 아유 우리 지현이는 맨날 남편이 돈 벌어오면 맨날 집에서 자고 있고 진짜 오늘도 돈 벌어 왔는데 에휴 이 돈다발도 있는 거 모르고 지현이 맨날 자네. 아유 우리 지현이 내가 깨줘야지. 우리 사랑스러운 지현이. 우리 지현이를 우리가 내가 지현이를 어디서 처음 만났더라? 그때 코빅 때 용기 내서 손 드는 바람에
나는 지연이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 그래도 어때? 오늘은 깨워야지. 지연이. 지연아. 아, 푹 잠들었어. 이 정도면은. 이거 웬만해서 안 일어나는데. 지연아 일어나. 아, 이 정도면 안 일어나. 지연이 깨워야겠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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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지연이, 나 빠꾸, 지연이, 난 빠꾸, 난 빠꾸, 지연아. 지금 일어났으니까 목 마를 건데 물 먹을래, 콜라 먹을래? 나 물. 물? 물 줘. 물 줄게 기다려. 우리 지연이. 왜 지연이? 물. 고마워. 아 시원해. 물이 없잖아. 아유 내가 물을 갖고 오다가 다 엎었네. 아유 물이 없대. 아유 콜라밖에 안 남았는데 콜라라도 먹어야겠다. 지연이 콜라라도 먹어야지. 콜라라도 지연이 먹어야지. 지연이 콜라. 자 지연이 우선 지연이 콜라 먹어. 콜라 먹어. 근데 손이 아야하는데 자기가 따줘. 우리 지연이 손 아야 하니까 내가 이걸 따줘야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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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아 지연이도 나랑 부부된 지 3년 됐는데 내가 지연이 커플 텐트 다 준비했어. 뭐? 제가 가서 우리 드레스룸 가서 입고 가서 뭐? 커플 텐트 준비했어. 갔다. 어. 진짜 가요? 어, 갔다. 아. 가, 어, 그냥 가, 그냥. 가라고! 나는 못 봐! 지연이. 오빠! 어. 어때? 나 이뻐? 아, 이쁘지. 나랑 커플 때면 어때? 좋지? 너무 이쁘지. 지연이. 자기 나 어떤지 한마디만 해봐. 너 연극하는 사람이야? 대사를 네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지연아! 그래, 우리 지연아. 오빠! 야, 너무 좋다. 지연아, 나 팝콘 먹고 싶어. 팝콘 갖다 줘, 팝콘. 팝콘 갖다 줘. 팝콘이 어딨어? 팝콘 줬잖아. 팝콘 갖다 줘. 그렇구나. 팝콘 자기 카라멜 좋아해? 팝콘 갖다 줘. 자기 카라멜 좋아하냐고 물어봤잖아. 어, 좋아해. 많이 먹어봐. 나 손이 흔들려서. 그냥. 이렇게 갖고 왔으면 되잖아. 아, 죄송해요. 그냥. 굳이 와가지고 팝콘 좋아해? 나 깡패야? 우리 만난 지 3주년인데 어. 아 미치겠다. 오랜만에 뽀뽀나 할까? 근데 자기야 나 미성년 장군 알지? 고등학생이야? 아니야 대사. 대사라잖아요! 대사 왜 이렇게 못 받아? 제가... 왜 이렇게 못 받아 개그맨이? 아, 제가 대사라 대사! 연기잖아, 제가 뭐 연기. 개그를 하면서 토론을 몇 년 동안 해봤지만은 어, 제 주장이 틀렸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무일푼 손석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 바꾸랑 사는 건 최악입니다. 우리 지연 씨가 너무 고생을 해주셨지만 예. 어, 또 결과를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면 돼서 리모컨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자 오늘 정말 충격적인 무대였는데요. 결과 공개해주세요. 자 과연 와
사망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미끄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이상준 교수님. 꺼라! 네. 자, 그리고 어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의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손은 누가 길고했어. 네, 와.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바람 피운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맞바람을 피워야 한다면 이상준과 바람 피운다 대 박영진과 바람 핀다. 자, 거의 뭐 역대급 주제 아닙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된다면 네. 아, 정말 최악인 거예요. 아,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 김용명 있지 않나? 아, 아니에요. 네, 아니. 최악의 개그맨 되는군요. 자, 예. 먼저 우리 박영진이 났다는 아, 우리 박영진 대표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맞바람 피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응? 아니,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던가 아니면 그냥 쿨하게 용서해주고 그냥 잘 만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디 금방지게 맞바람을 피우고 있어. 어? 아니 그래 뭐 그리고 뭐 용서를 해줬다고 쳐. 그러면 다 잊고 잘 만나면 되잖아. 근데 이것들은 한 2년 잘 만나다가 슬슬 여자친구가 이제 질리니까 헤어지고 싶어서 여친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난 그때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않는다. 2년 동안 매일매일 생각난다. 금방지게 헤어지고 싶으니까 막 이제 와서 쓸데없는 핑계를 대고 있지. 금방지 것들이야. 어? 나 때 헤어지고 싶을 때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었던 거나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조카 손 딱 잡고 가가지고 숨겨놓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자가 아유 괜찮아요 제가 한번 잘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카를 지 호적에 올려가지고 친아들처럼 키우고 그랬어. 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조카가 지 친아빠한테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삼촌 하고 그랬지. 어? 아니 왜 저렇게 웃는 거야 저거. 왜 이렇게 웃어? 예? 조카로 자랐어? 아, 개그가 너무 뭐 옛날 시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애들이 공감을 할 수 없는 개그 아니에요? 군데군데 웃는 사람들 있어. 국가를 후프게 올려서 키우고 이게 언제쯤 얘기예요? 말도 안 되세요. 저 여러분들 굳이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굳이 맞바람을 펴야 된다. 오. 예, 그러면은 저랑 피는 게 낫습니다. 예, 저랑 만약에 여러분들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저랑 만약에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남자친구가 봤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와, 내 여자친구 바람났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영진 씨랑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밥을 먹고 영화를 본다. 그럼 남자친구가 멀리서 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어, 아빠랑 다니나 보네. 먼저 말하겠죠. 어, 아빠랑 다니신 거야. 아, 아빠구나. 어, 아빠랑 영화도 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 바람을 필 거면은 젊은 남자랑 젊은 사람이랑 피는 게 낫죠. 박영진 씨보다 제가 지금 나이 차이가 한 살입니다. 제가 한 살 더 어려요. 여러분들, 한 살 더 어린 남자를 만나면 뭐가 좋아요? 뭐가 예? 가난하다고요? 응? 가난해요. 가난하다고? 아, 좋은 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 살 어린 남자를 만나면 가난해요. 누가 그랬어요? 그죠? 어려워질수록 가난하죠. 신생아 애들은 돈이 없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은 뭐 끝도 없는데 한 살 어린 남자를 만나면 뭐가 좋아요? 예? 아 건강해요? 건강하다는 게 그게 뭡니까? 예? 체력. 그러니까 연애를 했을 때 체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야? 건강과 체력이 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건강, 체력, 정력까지 나왔다고요? 아, 힘까지 나왔다고요? 아, 그 한 살 갭 차이가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컸나요, 그게? 아 여러분들 그 한 살 차이를 만나보니까 그 체력과 건강 차이가 좀 컸습니까? 어 되게 쓰레기 같은데요? 어 내가 너무 실망했는데 진짜 너무 실망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뭐 그런가 보죠.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가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예? 적어도 이게 만나는 사람보다 한 살 어리면 뭐가 좋아요? 1년도 즐길 수 있죠. 예. 평균적으로 1년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1년도 알콩달콩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야유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바람을 맞바람을 폈을 때는 지금은 복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타격이 더 큰 사람하고 타격이 더 클 것 같은 사람하고 바람을 펴야죠. 자, 누구랑 사귀었을 때 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저랑 만약에 사귄다는 소리가 남자친구한테 들어갔을 경우 남자친구가 이상준이야. 내가 쟤보다 쟤랑 바람이 났다고?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나. 근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이 저보다 다 낫다고 생각해요. 야, 최고 못생긴 연예인이 누구야? 그러면 이상준? 이상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저보다 못난 사람 솔직히 많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솔직히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통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자, 스스로 남자분들만 손 드시면 돼요. 남자분들 스스로 나는 솔직히 지금 이상준을 실제로 보니까 아, 내가 이상준보다 못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없는데 아, 제가 본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아, 내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찝어서 손 드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드는 게 낫잖아. 내가 본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근데 괜히 또 찔려가지고 나보다 괜찮은데 손 들지 말고 있어요 진짜.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이상준보다 외모적으로 되게 못났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내가 이상준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야, 대단하시네. 야, 너 누구야? 누구?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아, 끝까지 손을 안 들길래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자,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시겠습니까? 예, 한 번씩 다 보세요. 자, 자, 봤죠? 자, 마스크 써주세요. 둘 닮았는데요. 자, 아니야.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써주세요.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잘생겼다는 사람 박수와 함성 주세요. 자, 저분이 더 낫다. 박수 함성 주세요. 와, 나 최악이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아닌 여자분도 봤어요. 장난이죠? 아, 나 웃으려고 한 거야. 아, 나 웃으려고 한 거야. 왜 어를 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없이 계속 이제 웃고 계신 제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어머니. 이상준 박영진 누구랑 피시겠습니까? 이상준 씨. 아, 이상. 저 저를 전에 어머니가 네, 저를 생각도 안 해보고 이상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안 만나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요? 저 박나리 씨 어머니도 만나야 돼요. 이상준 씨가 거의 뭐 연상 킬러네요. 연상 킬러예요. 아이가 추다는 소리 하겠어. 왜 내 친구 놀리고 있어 이 금방. 자,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받을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자, 과연 누가 생크림을 받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